자, 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오늘은 드디어 어제 준비도 완료됐고 레벨 12이 됐죠. 그래서 캐스트 모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캐스트 모드는 스카우트 맨 왔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캐스트 모드 할 거냐? 던가드 안할 거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제가 바닐라를 최대한 줄이고 이번 회차는 좀 재밌게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기존처럼 캐스트 모드 찾아서 하진 않고 뭐 이거는 준비된 캐스트 모드였고요. 다니엘 경은 제가 추천하는 제가 즐겼던 캐스트 모드 중에서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만한 캐스트 모드들만 선별된 걸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도박팀이 추천하는 캐스트 모드로 갈 예정이에요. 이미 준비 다 완료됐고요. 오늘 즐길 거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오늘 다못 깨면 내일도 이어서 해서 아마 2일에 걸쳐 다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두번 플레이해서 두번다 엔딩을 봤고요. 캐스트 모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자면은 좀 전에 나와서 스카이림 모드들이 전부 대단하잖아요. 퀄이 거의 뭐 새로운 게임을 만든 수준인데 이것도 그만큼의 스케일과 화려함이 있는 데다가 스토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스카이림이 워낙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메인 퀘스트를 플레이하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사를 막 스킵하게 되면은 그 스토리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델핀이랑 같이 용을 잡았는데 뜬금없이 옷 벗겨가지고 탈모 대상을 쳐들어가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말도 많고요. 스토리 같은 거 이번에 할 모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즐길 때 딱히 뭐 내용을 보지 않고 전부 대사를 스킵하거나 뭐 번역이 돼 있지만 글을 하나도 읽지 않아도 스토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 뭐라고 해야 되나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모드예요.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서 모처럼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이번 기회에 한번더 본다던가. 그리고 이 모드는 숨겨진 퀘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플레이할 때못 찾았는데 진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찾았거든요. 숨겨진 것도 한번 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다 즐기실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퀘스트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동을 하다 보면은 퀘스트를 주는 NPC가 인카운터 됩니다. 저희가 테스트할 땐 여기서 인카운터가 되는데 너무 번잡했으므로 가능하면 다른 데서 받도록 하죠. 이런 데서 안 나왔고 다 돌아봤거든요. 저기서 나오긴 했는데 뭐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동합니다. 이번 모드는 제가 진짜 스카이림의 뭐 3대 모드 비질런트, 클락워크, 포 같은 시티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클락워크란 모드예요.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정말 왜안 거, 왜못 뛰니? 뛰는군요. 클락워크라는 모드를 할 거고, 이 모드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 그냥 한국어로 클락워크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구글에다가 영어로 치셔 나올 테고, 영어로 모르실 분들은 번역기에다가 이제 유튜브에 써놓은 제목 클락워크를 한국어 탭에다가 적으신 뒤에 오른쪽 영어로 뜨는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카운터가 일단 돼야 돼요. 어차피 난 어디서 인카운터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일로 가서 여기서 되면 좋은 거고 조용한 데서 되면 좋잖아요? 이동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거를 굉장히 아마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이 퀘스트 모드 자체 하나가 빠르게 인카운터 받는 것도 나을 것 같긴 한데 저쪽으로 가면은 제가 못 들어가는 곳에서 인카운터가 돼요. 산 꼭대기에서 되기 때문에 전산 밑에 있고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됐으면 좋겠어요. 안될것 같은 예감은 뭘까요? 그리고 이번에 세이브가 돼 있는 파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번 시간에 게임을 저장을 껐잖아요. 그 파일로 저장을 되고 이 퀘스트 모드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이번 회차 내에서는 퀘스트 모드를 지울 겁니다. 대작 모드들은 게임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저장을 해줄게요. 이첫 번째 파일은
이제 오늘의 퀘스트보다 끝나면은 이번 퀘스트보다 끝나면은 다시 초기화시켜서 하는 걸로 하고, 단일 경은 수련만 많이 하고 강해지지 않을 것 같네. 너는 10레벨이 적당해. 캐스 모드는 원래 약간 낮게 들어가는 게, 점프를 안 하는데 갑자기. 좋아요. 단일 경은 너무 세면 좀 그렇잖아요. 적당해요 지금 밸런스가. 얘가 옷을 두번 껴입기 때문에 스켈레톤이나 얇아서 그런지 옷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깨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단점이 있다면은 퀘스트 모드를 통해 얻는 장비들을 제가 외형을 볼 수가 없다는 건데, 얘가 옷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모드이기 때문에 보장할 필요 없을 겁니다. 인카운터 될 텐데 길에서 누가 쳐맞고 있으면은 개예요. 빨리 가자. 도끼 너무 멋져. 이게 뭐니? 아, 스키버? 쟤뭐 저런 걸 들고 다니냐? 쟤한테는 그냥 뭐 젓가락인데? 따라가 보자. 내 생각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안 나올 것 같다. 일단은 떡이나 좀 먹어볼까? 돌아다니면서. 도끼 너무 작게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등급보다 훨씬 작은데? 병 걸린 애다. 좋아. 여기 뭐 있는데? 아, 뭐야? 무장 트롤이야? 아, 야! 아! 아자! 잠깐만. 아, 좀 너무한 것 같아, 방금은. 잠깐만. 어이구, 좀 세다, 이거지? 아자! 이길 수 있지? 그치! 어차피 체력 낮아지면은 저는 킬모션 나오면서 끝나기 때문에 약간 아슬아슬하게 질것 같으면 이겨요, 어떻게든. 퓨전했니? 내버려 두고요, 저는 인카운터 봐야 됩니다. 퀘스트 진행하려면 그걸 해야 돼요.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얘가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쟤는 아니겠죠, 설마? 아, 저건 내 생각에는 바닐라 인카운터고 자기가 소환한 정령한테 죽는 그거 같거든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본거 같은데. 너니? 아니, 벌레죠, 저는. 일단은 아우씨 두루강 호식자. 얼음을 맞으면 스태미나 달면서 5초차 가요. 근데 마라톤은 내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때려줍니다. 니가 약간 따뜻한데? 뭐 얼음 맞고 불 맞으면은 뭐 회복 뭐 약간 미지근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좋아요. 다 맞으면서 할말 아니지만. 우리 NPC 언제 나올라나? 저는 퀘스트 모드를 스카이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가장 스카이림의 이게 참된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스카이림 모드는 저도 처음 할때 진짜 모드라고 해봤자 퀘스트 하나 추가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DLC랑은 비교도 안 되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나도 하면서도 재밌고 보이는 맛도 있고. 근데 얘가 나와야 시작을 됩니다. 너희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겠지? 사냥꾼이야? 저런. 맛있게 먹어주고요. 화살 좋아. 두고 갑니다. 가자. 원래 이동을 하면은 빠른 이동을 하면 나오거든요, 필드 쪽으로.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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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몸이 세, 몸이.
좋아 좋아. 좋죠. 야생 털복숭이 아우 막아주고. 좋아. 성유석.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거든요. 제 목적은 퀘스트 RPG를 받는 겁니다. 아무 랜덤이라지만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몬스터 추가 모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은 길에서 얘가 객사하면은 내가 걔 시체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만에 하나 시체가 뭐 땅에 꺼졌다. 아, 그 티타노사우루스처럼 막 땅으로 막 들어갔다. 아, 그러면은 저는 망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레벨업 할 때가 아니야. 레벨업 좀 하긴 해야 돼요. 워낙 퀘스트 모드가 어렵기 때문에. 튕겼죠? 이러면은 이런 뭐다? 다시 켜야 된다. 스카이림 자체가 자유도가 워낙 높아서 난이도를 조정하면은 얼마든지 뭐 1레벨은 좀 그런가? 아니야, 전투가 좀 순서가 있기 때문에 1레벨은 가능하긴 하지 않나? 저는 뭐 같은 난이도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였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만 질질 끌고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나오는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괴물들 인카운터 되기 때문에 내가 안 온 거예요. 일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올라가는 사이에 이미 내가 이거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은 저런 애들 나오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게 안 올라오려고 그런 거예요. 보이죠? 지금 다는 거. 아,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안 올라온 건데. 아, 잠깐.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안 올라온 건데. 아! 자, 좀 보내줘. 그렇게 세네. 다행히도 나만 노리는 게 아니네요. 딱 봐도 뱀 공룡인데. 와, 일단 잡아. 아자. 그건 아닌 것 아닌 듯. 드래곤 주제 해보 그래? 드래곤이면은 체력 자체가 안 달아야지. 치사하게 해보고 하면 어떻게 자존심 높나. 좋은 거 나왔죠? 드레이크니까 드래곤이 아닐까? 모르겠네. 원래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이죠? 원래 여기서 나옵니다. 테스트할 때 여기서 두 번 나왔어요. 아자! 얘 왜 안 나와요? 이럴 리가 없는데? 레벨 5 이상부터 나오거든요, 인카운터가. 그러니까 나와줘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 나 꼭 이래. 요즘 생방송하면 아크도 그렇고 잘 안 돼. 나와야 된다. 나 킨지 좀 됐어. 빨리 나와야 돼. 어어? 나올 거지? 제발 이 밑에 있어라. 아, 이 개잖아. 왜 안 나오냐? 파업했나? 아, 여기 없었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했어요. 오늘 매끄럽게 정 안 나오면 저기서 발견하자 이랬는데. 이분이 또 안 나오시네. 이렇게 좀 튕기시네. 뭐냐 이거? 잿더미. 잿더미에 시체면은 실업 어떻게 잿더미여도.
그만 나와. 그리폰이야? 어떡하지 이거? 쟤네랑 싸울 때가 아닌데. 어우 야. 일단은 얘부터 잡자. 미스프 마더. 아, 미스프 마더는 내 레벨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괴물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핀. 이게 평범하냐? 아, 잠깐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내려 앉으시면은. 좋아. 잡을 수 있어. 이제 못 날죠? 반피 이하니까. 그리고는 똑같네. 아, 회복해서 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대단한 녀석이야. 아, 내려온다. 얘 무조건 내려오네. 좋아. 아, 근데 얘 잡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제 목적은 퀘스트 모드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진행해야 돼요. 아, 이 모처럼 간 모드 소개하려 그러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막혀보면 어떡하냐. 이 길은 또 못 가? 가지가지 하네. 안개 감시대. 일단 뭐 이동을 좀 해보자. 원래 쉽게 나오거든요? 오늘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2018년 들어와서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데? 아무 데나 좀 타고 가자. 스벤이는 퀘스트 모드에서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슬슬 헤어져야 되는데. 장비도 다 뺏어먹었고. 너도 들었지? 헤어지자. 잘 가. 여기까지 마차 태우고 와서 할 말은 아닌데. 잘 가시고요. 나도 글로 갈 거야. 얘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캐스트를 적용시킨 게 맞을 거예요. 어제 확인을 하고 테스트하고 갔거든요. 분명 적용됐을 거란 말이죠. 아직 마크 업로드가 너무 안 돼서 별거 다 했거든요. 별거 업로드가 더럽게 안 돼서 삭제하고 다시 했거든요. 처음부터 밤샐 뻔해서 매우 피곤합니다. 빨리 나와. 일단 좀 튕기는데 퀘스트가 숫자 보니까 분명 모두 아니거든요. 한 명 나오거든요. 아자! 얘는 놀 때가 아니야. 난 이미 레벨 8 만큼 했어. 나와야 돼. 하... 아, 갑갑하네 게임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분명 등록을 시켜놨단 말이죠? 돼 있는데,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온단 말이죠? 아예 안 나왔으면은 문제가 있거나 하겠는데 이제 분명 테스트할 때 금방 나왔단 말이죠? 찾겠다.
아, 비장의 수선 쓴 수밖에 없다, 이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아. 자. 아. 이렇게 안 나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올라가. 저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안 나올 리가 없어. 다시 가자. 분명 나올 거야. 나온 것 같아. 뒤쪽에 나온 것 같아. 저기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 아, 나 올려줘. 비켜. 제야. 제가 이시도고 제야. 그래, 나오잖아. 맞냐, NPC가. 뭐냐. 나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뒤좀 볼래? 뒤좀 보라고. 난 저기 쟤네랑 싸울 테니까 거기서 싸우고 있어. 야, 데미지 좀 봐. 산기슬에서 이거예요. 이게 퀘스트 모드입니다. 제발 죽으면 안 돼, 진짜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무장해제 당했다고? 무장해제를 시키면 어떡해. 받고, 무기. 좋아. 아.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 운빨로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요. 자, 얘입니다. 아주 꼬라지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 동료도 있지 않았냐? 이 어떤 거냐? 이 녀석한테, 인카운터는 이 녀석한테 나오는 쪽지를 읽어보면 됩니다. 카밀라의 메모 있죠? 이걸 읽는 순간 퀘스트가 시작이 돼요. 이미 시작이 된것 같지만. 자. 이시도, 우리를 위해 탐색 작업을 찾았으나, 이스트 지방에 크래그 왈로우 능선을 근처에서 만나자. 이 메모를 확인했다면 곧바로 와주길 바래. 이곳의 유적의 소문에 의하면 집안 붕괴로 새롭게 나타난 곳이라고 하거든. 덤으로 안에는 벨로리 산맥까지 이어진 통로가 있다고 들었어. 이건 거물이야. 그리고 신선 유적이지. 우리가 보물찾기를 할 첫번째 인간이라면 부자가 될게 틀림이 없어. 애초에 뭐가 있을지 신들께서만 아시겠지만 말이야. 좋은 장비를 사용하고 오라고 길가에 강도짓을 해서라도 쓸만한 장비를 가급적 빨리 이쪽으로 와. 아, 뭔 소리냐. 지형이 변하면서 새로운 유적지를 발견했으니까 장비를 약탈해서라도 빨리 오라는 말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좋죠. 강철 로드, 강철 방패, 금속 철제, 전쟁 도끼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오히려 얘를 가져가게 됐겠죠? 강철 철제 부츠가 나왔으니까 철제를 버려주고요. 아, 노드 건틀렛이지. 건틀렛이 없었구나? 자, 하나 하고 버리고 이렇게 장비해주고요. 넌 집에 가. 집에 가. 나 혼자 보물 챙기러 갈 겁니다.